저희 야경 보러 더베이 101을 왔어요. 우와, 저거 봐봐. 우와. 우와, 무슨 홍콩 같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와. 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지금 인천에 스카이워크가 있어서 사람 되게 많이 보여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지상 22층이고 저기 멀리 강한대교, 강한대교랑 광안리 해수욕장이 보이는데 예, 22층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흔들려요. 흔들리고 유리에서 약간 지식 소리도 나요. 장난이다. 여기 태풍 올 때는 진짜 무섭겠다. 강아리 해수욕장. 아, 참 높은 거 진짜 무서워.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여기는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왔어요. 부산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셔서 지금 센텀파크에 와 있습니다. 온 김에 만나뵙고 가려고 잠깐 할머니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할머니를 내가 요즘 명절 때도 잘 못 갔으니까 진짜 오랜만에. 아무래도 또 멀니까. 어렸을 때는 진짜 맨날 자주 갔어요. 저는 친구한테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저번 주 생일이었거든요. 고마운 친구가 케이크를 던져주고 갔습니다. 어때? 오랜만에 오니까? 어? 몇 년 만에 오는 거야? 저 할머니 계신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저 그때 예솔이랑 같이 놀러 왔었던. 예, 이뻐졌네. 아,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솔이 할머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예쁜 우리 공주님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예쁘냐? 아유, 예솔이가 더 이쁘죠. 네? 이쁘셨잖아. 아유, 저 살이 많이 쪘어요. 시집들 안 가는 거야? 네? 아유, 벌써 저, 시집을 아직, 가요. 아직 갈 나이 아직 아니야? 괜찮아요. 저 청청해졌대요. 백감? 올라봐야지. 야, 이 좋은 신부감을 놔두고 누가. 네, 요새는 또 결혼 일찍 하는 추세가 아니니까 좀 즐길 거 다 즐기다 가려고요. 아, 그렇게 하긴 하자. 딱 맞아? 이뻐? 네, 마음에 들어? 맞습니다. 아,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 예솔이는 얼마나 철이 들고 진짜 어른 같지. 아,
할머니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는 영상이니까. 어, 그래? 인사 한번 이쁘게 해주세요. 아우 내가 어떻게 이쁘게 하니? 아 이쁘게 잘하시면서. 너무 고우세요. 뭘 고기는 무슨 나이가 몇인데. 어, 그래도 고우신 할머니지 거죠? 할머니. 네, 완전히 고우세요. 할머니. 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할머니를 만났고 다시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안녕 할머니. 사랑합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네. 그래요. 우리 할머니야 내 할머니야. 알겠어 내가 찍어줄게 찍어줄게. 어이구 오냐 오냐. 언니 안 와 그렇게 아이고 언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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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어 왜 또 우리 예술이 같은 뭐냐 저녁 때 얘기하고 그러고 싶고 싶은데 우리 예술이는 무슨 얘기든지 하면 다 들을 수 있어 얼마 효녀죠 그럼 나는 할머니가 지금 예술이 보니 얼마나 슬퍼하고 웃으면서 좀 밝은 데로 밝은 데서 밝은 데서 할머니 한 뽀뽀 한번 해드려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빨리 들어가세요 울지 마 누가 울었는데 뭐 먹으러 가고 있어요? 미프크집의 조개구이요. 조개 한 5kg 먹을 수 있죠? 5kg가 없나? 그러니까 5kg 가능해요? 가능하죠.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개집에서 다시 찍겠습니다. 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미프크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미포 끝집인가 봐? 미포 끝집 끝집 가자 배 많이 고프지? 아 나 찍고 있는 거야? 어 아 배 뭐야 갑자기 애교 뭐야? 저희는 조개구이 해물라면 넌 어땠어? 부산이라고 하면 어쨌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고 다른 친척, 삼촌, 고모 다 만나니까 반갑고 설레고 어떻게 보면 아련한 그런 곳이 부산이거든 나는 자주 못 오다 보니까 오랜만에 나는 어쨌든 할머니를 만나게 됐잖아 그렇더라고 마음이 좀 철이 들었구나? 야 철은 내가 너보다 많이 들었지 뭐라고? 어쨌든 그건 너도 할머니 만나면 당연히 똑같을 것 같고 그치 한잔해 오늘 수고 많았으니까 수고 많았어 모르겠다 일단 갈비를 빨리 먹어보자 어 거의 여기 일하시는 아주머니 같은데 아 그럼 나는 뭐 얼마든지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내가 먼저 한번 먹어봐 그래 뭐 양파 하나랑 이렇게 싹 싸먹으면은 그야말로 힐링 아니겠어? 어때? 근데 진짜 장난이 아니라 오늘의 피로가 싹 내려가 어때요? 맛이 야 카메라 꺼 빨리 먹자 꺼봐 아 그럼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찍을 게 아니야 빨리 먹어. 알겠습니다 오케이